박수 미션을 이어갑니다. 레코딩 타임. 네, 레벨레이터 지난 시간에 첫 시간 IO44 모델 테크스펙부터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 녹음을 통해서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연곡은요, 10cm의 그라데이션이라는 네. 노래입니다. 그라데이션의 후렴 부분을 저희가 기타와 보컬로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서 스튜디오 셋업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이 12.5, 아웃풋이 9.04, 12.75군요. 네, 지금 한번 그러면은 컨트롤 패널 한번 볼까요? 지금 버퍼 사이즈는 5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바로 컨트롤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 아주 화려하게 생겼죠. 지금 저희는 여기다가 48V 키워서 좋네요. 게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보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이패스 필터 끄고 게이트, 컴프, EQ, 리미터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네. 본연의 색으로 가보죠. 네, 스트로크 가보겠습니다. 네. 네, 한 트랙 더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달콤한 색감이 그라데이션이죠? 그렇습니다. 달콤한 색깔이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염을 틀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나를 걸어봐야지. 역시나 기타는 제 친구 인재가 쳤군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다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죠.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모니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염을 틀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무난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 EQ잉이 들어간 거냐면은 요 정도 EQ잉하고 리버브 이 정도 들어갔거든요. 네. EQ랑 리버브 다 자르고 완전 드라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염을 틀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네, 솔로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평범하네요. 네, 딱 느낌이 그냥 수음력 적당히 그냥 감이 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이게 지금 뭐 레코딩 앤 뭐 브로드캐스트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브로드캐스트에 더 집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고 그쪽 기능 쪽으로 훨씬 더 좀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맞아요. 프리소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가형
때의 인터페이스들도 레코딩 기능에 집중하면은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그럼요. 보여주기 네. 때문에 프리스노스가 이거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집중을 하면서 맞아요. 가격대를 조정하려다 보면은 실제로 더 중요한 기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리소노스 10만 원대에 막 있었던 네네네. 그런 입문용 인터페이스들이 얼마나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된 거였는지 다시 한번 새삼 오히려 더 느낄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이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브로드캐스팅 관련된 기능들이 좀 더 포커스 맞춰져 맞아요.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니터였습니다. 자, 수음력 자체가 일반적인 이 가격대에 오디오 전용으로 나온 기어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지 이게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근데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네, 어떻게 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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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도둑놈 심보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네. 기대감인데 네, 해봤는데 뭐 그런 네. 건 아니었고요. 네, 정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영역을 확실하게 찾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예전에 같이 리뷰했었던 레벨레이터 IO 242 44까지 같이 봤고요. 적당한 가격대에 전천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잘 밸런스 있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가져가시면은 정말 돈값 하고 남는 인터페이스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IO 44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인터페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